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템플터 전문가입니다. 내일의 오늘의 시장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상당히 또 강하게 올라갔죠. 지수는 지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금요일 날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반 정도 올라왔죠. 그다음에 대중형주를 보면 대형주고요. 중형주를 보면 상당히 강하지요. 제가 끊임없이 중소형주 장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의 100종목을 보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코스닥의 중형주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소형주도 강합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의 중소형주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말부터 제가 끊임없이 유리원들한테는 올해 중소형주가 갈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를 강하게 보유하면 수익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소형주가 급등이 많이 나갔죠. 또 지난번에 반도체 지수를 얘기했듯이 해외가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해외 증시를 가면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까요? 해외 현재를 보시면 뭐죠? 다우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중요한 장비주들을 많이 사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어땠나요? 유진테크 한번 볼까요, 오늘? 오늘은 조정했는데요. 솔브레인. 그죠?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자, 그때 전고점 돌파했죠.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이런 것이 전공정과 후공정. 그 다음에, 자, 신고가를 내고 있죠. 자, 전공정과 후공정. 반도체가 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한양 ENG라든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들이 다. 오늘 이제 계속 강하게 올라간 선 ENF 테크놀로지라든지요. ENF 테크놀로지. 그죠?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신고가를 냈냐면, 실리콘옥스도 신고가를 냈고요. 또 KC, 반도체 가스를 납품하는 장비주면서도 또 의료 정밀주도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똑같이 1월 4일 날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수익을 크게 준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 들고 가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OLED 종목도 바닥에서 비아트론이라든지, 그죠? 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하면서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중소형주 가또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안트로젠이라고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죠. 오늘 강하게 나갔던 것은 이 기업이 지난번에 시카고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것이 선진지수에도 이번에 편입이 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엠텍이라는 종목이 이엠텍은 주로 이제 뭐와 만드는 회사냐면 전자담배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엠텍이 140억인가요? 140억 투자 결정을 하면서 안트로젠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줘서 우리는 수익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지게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살 종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종목은 2,000개입니다. 급등 상한가 가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은 꾸준히 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죠? 우선주가 두 개가 현대건설이 또, 예, 우선주가 건설 우선주도 뭐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현대건설은 뭐 제가 건설주를 사서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북수혜주는 이제 2월 27일, 2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정부가 둘이 만나서 비핵화 협의를 하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진짜로, 예, 국민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정말 비핵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고, 자기네가 경제 제재만 완화하기 위해서 숨기는 전략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또 혼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숨겨간다는, 지금 미국의 하원의장이 그 우리나라 정당 대표들을 갔는데 뭐라고 그랬죠? 예, 김정은의 전략은 비핵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무장 해제를 원하는 것이다. 자,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비종전 펴놓고 지금 철책선을 갖다가 두 군데나 뻥 뚫어놨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사 합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장성들이 반대하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외국에서 보는 입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는 입장, 우물한 개구리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늘, 그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중소형주로 강하게 나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저희가 다나와라든지, 저건 뭐 끊임없이 써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나와 꾸준히 이 조정하는데도 더 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를 강요했었고요. 추가 매수를 하도록 제가 처음 요날이죠. 예, 요날 추가 매수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이미 240% 냈는데요. 다시 올라갔다가 추가 하락하고 또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서 전고점 직전에 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매수가 다음 지난번에 아, 사야 됩니다. 추가로 더 매수해야 됩니다. 우리 의료원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얘뿐만 아니라 오늘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리콤이라든지, 이제 그죠? 꾸준히 우리가 여기서 산 자리들입니다. 전부. 그러면서 강력하게 큰 수익을 줬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저께인가요? 추천했던 종목이 백금 TNA가 오늘도 역시 강하게 또 나갔습니다. 아유, 추가 매수하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기업이 괜찮은,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니까 우리는 들고 가야 됩니다. 예, 지분도 상당히 많고요. 알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강력 부여라. 이래서 역시 다나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리콤, 백금, TNA 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ENF 테크놀로지 다 이게 뭐예요? 예, 반도체 장비주들이 갑자기 신고가 행진을 하고 아우성이 났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가고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또다시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전기차를 또 하나 샀는데요. 전기차의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유튜브 무료 방송,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OLED 종목이 지금 반등을 강하게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예, 사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박스 매물대에 있어서 이런 것은 매수해서 가는 전략 가는 것은 상당히 좋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암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유료방송에서 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항암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이미 준 얘기니까 상관없이 저는 녹십자세를 꾸준히 모아가라는 얘기를, 아마 저축성으로 자녀한테 물려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1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소위 화학 항암제를 시작해서 빠르게 발전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로다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로다가 수류탄을 투하해서, 그죠? 어떤 일을 벌이냐면 1세대. 1세대 항암제는 수류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암세포뿐만 아니라 저기 살아있는 세포까지도 모두 다 근거를 상실시켜 버리는 것이 1세대 항암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화학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2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걸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서 경구암약으로 가는 것이 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구암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유방암과 그 다음에 위암 경구암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역시 대화제약이고, HLB도 역시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이 이게 주사약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항암제를 세번 이상 벌써 투여를 하게 되면 무슨냐면 핏줄이 숨어듭니다. 그럼 간호사들이 그 핏줄을 찾으려고요. 베테랑 간호사 아니면 살에다가 그냥 꽂기 때문에 팔이 퉁퉁 붓기도 하고 발이 붓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베테랑 아니면은 거의 찾아내질 못해서 주사 놓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주사를 이제 팔에다 놓다 팔이 혈액이 숨으면 다들 발에도 놓고 그러는데 항상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제 경구암약을 하면 이 작은 알약의 통에 경구암약 하나가 사실은 이게 영국제 같은 게 1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만약 HLB라든지 대화제약이 만약 개발해서 보사위에서 허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단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입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또 이것이 표적 항암제 아니 그 경구암약은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행동에 주사바늘을 꽂질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데요. 이제 3세대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3세대 항암제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단점이 이제 여기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질이라든지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불편하고 정상 세포까지 피해를 보게 되지만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 두 번째 2세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전이 된다는 경우에 그죠? 이걸 표적 항암제인데 요게 그죠? 약에 이제 적응이 되면 그 항암제에 적응이 되면 바로 전이를 갑니다. 요놈들이 무서운 놈들이라서 세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폐암이다, 위암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위암에서 전이 돼서 어디로 가냐면 폐암으로 간다든지 간암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전이 되는 것이 얘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참 묘하게 적응을 한다는 거지. 약에 적응이 돼서 항암이 그 아니 암세포가 바로 전이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3세대 항암제가 나온 겁니다. 그 3세대 항암제가 뭐냐면 인체 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다가 이제 자가 면역으로다가 이제 전이를 제어하고 암세포 전체에 대한 성장과 전이를 제어하면서 소멸할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쟀 것이 3세대 항암제가 이게 자가 면역 항암제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항암제가 있는데요. 4세대 항암제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4세대 항암제는 이제 그 대사 항암제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임상 단계에 있고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어떻게 보면, 항암 효과가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어서 오케스트라 항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사항암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월 뒤에 환자 투여가 이루어졌고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 임상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항암의 난치성 환자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걸 1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치료가 완치된다? 그렇지는 않죠.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2세대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3세대 항암제가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이 3세대 항암제가 바로 녹십자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십자세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알아?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들고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욕심내서 왕창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들고 가봐라. 이렇게 4세대 항암제 임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1상까지 가고 이게 그 우리나라 어느 교수인가요? 정 교수라고 그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확실하게 그 이게 연세대 의사 정재호 교수가 이것을 지금 4세대 항암제를 연구 임상 1 정도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나오질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여러분이 녹십자세를 제가 무료 추천주로 주면서 꾸준히 보유해서 전략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이것이 위암이 아니라 뇌종양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의 효과가 있다서 미국에서 FDA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실한 효과가 나서 정말 판매 허가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주가는 역시 그것이 완치될지 안 될지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그 이유로 하나만으로 굉장한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무료 추천주로 또 어떤 종목을 갖고 갈까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린다 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정부 보조금이 900만 원 정도. 자, 장단점은 뭐냐? 전기차와 그다음에 수소차의 장단점을 보면 수소차는 일단 비싼 데다가 그저 가격 면에서 비싸고요. 전기차도 물론 얘기보다는 싸지만 예,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얘는 비싼 대신에 부품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지요. 뭐 예, 연료전지 스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압축기 그다음에 또 별 저 뭐죠? 전기 변환 장치라든지 복잡합니다. 그저 차가 연료전지 스택과 전환장치, 전기 변환장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공기 압축기가 들어가고 수소 탱크가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 하나만 들어가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기업의 지난번에 미국의 그 전기차인 테슬라가 불이 났을 때 폭발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도 60도 이상이 전지가 뜨거워지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문제가 이런 것이 이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고체, 전해질을 액체가 아니라 전고체를 만들어서 이걸 고체로 만들면 얘가 최소한도 지금 60도에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130도까지 끌어올려도 얘가 불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열에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온도 조절 장치로 인해서 온도가 못 올라가게 제어해 주는 장치가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전기차가 만약에 60km짜리인가요? 60km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충전 시간이 1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얘는 5분이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충전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수소 충전소는 14개 정도. 그 다음에 이 전기차는 급속 충전소가 지금 예, 올해 추가 설치하면 2200개를 더 추가 설치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 1700개 정도가 이제 수준으로 전기차 충전소 급속 충전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900만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45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 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살라 그러면 4,650만 원 전기차가 들어간다 그래요. 넥스역스도 뭐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하고도 얘도 상당히 비싸지만 충전소에 예,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충전 시간은 뭐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 충전기가 만약에 10시간 기준으로 하면 10대뿐이 한 충전소가 10대뿐이 못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1시간이면 5분으로 가정하지 말고 10분으로 가정했을 때 1시간에 10대.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예, 100대를 충전할 수 있죠. 5분에 딱딱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5분 충전 시간이 5분 걸리지만 시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대라고 충전 시간이 가지만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주질 않기 때문에 딱 역대까지 다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전소는 어쨌든 수소 충전소는 기름 넣는 거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얘는 많은 시간의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그래핀 기술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고체 기술이라고요. 이 두 가지 기술이 복합했을 때 일단 충전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갤럭시 S10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갤럭시 노트 10에서 갈 거냐.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갤럭시 S10에서는. 그럼 갤럭시 노트 10에서 만약에 새로 이제 발표할 때는 그래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전 시간이 빠른 스마트폰도 충전 시간이 이제 앞당겨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배터리 쪽도 충전 뭐죠? 가는 한 번 충전해서 603km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미 시연회를 통했는데 이제 양산 체계가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래핀 기술 적용한 것은 이제 흑연이 들어간다는데요. 구리보다 더 뭐죠? 전기 전도율이 높고 이것이 육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휠 수 있고 그죠? 구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밴더리도 구부리는 이제 폴더블 폰이 아니라 이제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절정적인 배터리를 갖다가 마음대로 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그래핀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서 전기차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전기차 종목을 매수해서 실제로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오늘도 나갔나요? 포스코 캠텍 또 오늘도 전고점을 또 돌파했죠. 자,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유, 너무 많이 올라서 끝나서 예, 이격 났으니까 잘라서 이제는 다 이상 못 삽니까? 지금 벌써 이게 수익이 얼마나 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추가 매수하는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484%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 역시 네, 전기차 음극재 말레이시아 공장 이 공장을 벌써 준공을 했죠. 또 나갑니다. 그죠? 또 에코프로 양극재지요. 실적도 개선되고 가고 있고요. 그죠? 전체적인 수소차는 아직 그죠?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차가 끝났나요? 그렇진 않죠. 네, 당연히 조정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단순히 이격이 났죠. 수소차들이 보면 그러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갔나요? 지금 조정 이 정도 들어온 것 같고서 포기할 종목인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자,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충분히 조정해서 갈라올 때 또 사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실적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4,000대 수준의 넥소를 만든다는데요. 그러면 얘가 끝났을까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지금은 실적도 없어도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이 4,000대 수준을 물건을 만들게 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당연히 기업들이, 부품 회사들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가야 수익이 커지면서 종목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을 때 꾸준히 들고 가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조정한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 그러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아 1분기 정도에는 실적 개선되는 게 짐작이 되면 기관 외국인이 매수 가담하겠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일진다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샀는지. 자, 기관들이 요즘에 기관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주가는 조정받지만 예, 오늘도 외국인이 3천주, 기타 법인 1000주를 샀네요. 일별 현황을 보면 이렇게 사고 있잖아요. 주가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미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는데도 자, 미코는 오늘 좀 팔았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일진다요? 우리산업. 그죠? 또 올라갔네요. 자, 주가는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제이앤 뉴로스라든지 그죠? 뉴로스 어디 사주나요? 모르겠습니다. 또 기관이 좀 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실적 개선되는 게 보인다면 그냥 놔두질 않겠죠. 누가요? 기관 외국인이 그냥 놔두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인지 컨트롤스 떨어졌죠. 그러면 이걸 누가 사는가? 여러분이 자꾸 봐야 돼요. 그죠? 외국인이 서서히 가담하기 시작한다. 또 수소차가 유니크. 자, 유니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 유니크 오늘 팔았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이 오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창 오토텍.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살펴보면서 언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얘네들이 좋은 일이 벌어질까 꾸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사기 시작하면 절대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다 먹기 시작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사나요? 자기네가 확신하고 이 기업의 실적 개선된다는 걸 확신했을 때부터 선행으로 매수 들어가면 한두 푼 사나요? 엄청나게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예, 좋은 주식을 사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기 압축기 같은 종목들이 나갈 때 어떤 일을 벌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원 시스템은 누가 살까요? 예, 이게 공기 압축기 만드는 수소차의 공기 압축기와 전기차의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너도 오늘 그러면 누가 사줬냐? 이렇게 보면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붙들고 단기 그냥 기본적으로 단기로 급등 나가서 좋아하지 마시고요. 아유, 대번에 우리 유리원도 아, 이 정도 나가니까 아, 전문가님 자를까요? 이 생각부터 해요. 그거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을 못 내죠. 백금 오늘 TNA가 보면 이렇게 30% 수익 났는데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니 그걸 먹다 맙니까? 아직 갈 길이 먼데 더 많이 먹어야죠.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보고 있어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옆으로 또 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아유, 전문가님 30% 났어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잘 들고 가셔서 큰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기본 마인드를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언제든지 가셔야 됩니다. 자, 아까 아직도 반도체가 더 가야 되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여러분한테 팁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적이 개선돼서 갈 때 어떤 종목을 사서 전기차도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꾸준히 2030년대에 가면 그죠? 전기차가 최소한 얼마? 30%를 차지한다. 어제 잠깐 제가 LG화학과 그 다음에 삼성 SDI를 예, 분석하는 배터리에 분석하는 기자의 그 전시장을 가서 방문해서 그걸 잠깐 뉴스로 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지만 삼성 SDI는 조금 무겁고 얘는 좀 가볍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지는 아직 모르고요. 또 삼성 SDI는 BMW에다가 납품해서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LG화학은 조만간 예, 그죠? 조만간 독일에 수출하면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또 하나 SK 지난번에 SK 이노베이션도 역시 독일의 자동차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일을 벌리냐? 전기차가 앞으로 끝났을까요? 오히려 수소차보다도 전기차가 더 지금은
유럽에서는 이미 수소차를 뭐죠? 전기차 라인을 디젤 기관을 수돕시키고 전기차 생산 라인을 급격하게 늘리는 상황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전기차가 끝나지 않은 테마다. 테마로 본다면 그렇고 아직까지 수익을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좋은 종목을 사서 강력하게 보여서 큰 수익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료 방송을 공부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